최근 윤석열 저격수로 유명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어떤 이유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는지, 그리고 지금 윤석열 검찰청장과 언론을 두고 엄청 강하게 메시지를 냈는데요. 최강욱 대표의 이 상황을 간단하게 요약해봤습니다. 현재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상황이죠.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기사를 쭉 보면 재판 중 기자회견 가겠다는 최강욱, 재판 중 벌떡 일어난 최강욱, 이런 주장을 기자들이 하고 있는데요. 마치 이렇게만 보면 판사님 저 지금 기자회견 가야 되니까요 저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그럴 일이 없다는 것도 알지만 그래도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야 저거 진짜 국회의원 됐다고 건방지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게끔 그 언론사가 보도를 저렇게 쫙 적어놨다는 거죠. 근데 최강욱 대표의 글을 보면 이런 상황과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글을 가져와 봤는데요. 우려했던 것처럼 퇴정 시도, 재판 지연과 같은 악의적 프레임을 들이댄 해석 기사가 대부분이다. 오늘 일이 기사화될 가치가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형사재판에서 기일 변경 신청은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이고 결정은 재판장의 권한입니다. 이미 지난 공판 당시 최강욱 변호인은 재판장한테 이야기를 했고 재판장은 일정이 겹치면 그때 가서 기일 변경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허가가 안 돼서 결국 국회 기자회견 일정하고 겹쳤던 것 뿐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 과정은 재판을 방청한 기자들도 전부 알고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재판에 임하는 것보다는 국민들한테 개원에 임하는 정당의 입장을 당 대표로서 전하는 게 중요한 공무라고 생각했다는 입장을 저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를 기자들한테도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악의적인 기사가 나온 것이죠. 어떤 형사 피고인이, 그것도 정치검찰에 의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는 사람이 스스로 재판을 연기하고 지연시키겠습니까? 아니 실제로 과거 저도 가짜대학교 고소고발 사건 때에도 몇 년간 재판한 게 너무 끔찍했어요. 그때도 재판을 그만하고 싶었지만 판사가 저한테 이럴 시간에 가서 스펙이나 쌓아라 해서 열받아서 끝까지 싸웠던 것입니다. 아니 어느 누가 재판을 질질 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범죄자들 빼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 간단한 사실관계를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정치적 의도와 편향된 프레임을 들이댄 기사가 나오는 걸 이미 국민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열린민주당은 앞으로 이런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한 걸 왜 자꾸 물어보냐? 뭔가 지금 의도가 있는 질문이고 어디서 온 누구냐? 그러니까 의도가 있는 질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런 의도를 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 이런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고요. 계속 쫓아가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남발하자 열받은 최강욱 대표는 굉장히 지금 의도를 갖고 질문하는 거 알고 있죠?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게다가 최근 검찰 정치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여의치 않아서 송철호 시장 주변을 샅샅이 털어서 무리한 수사를 감행하다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이 됐죠. 그랬더니 갑자기 채용 비리가 등장하지 않나, 또 10년도 더 지난 일을 들춰내서 먼지를 풀풀 날리게 하는 걸 보면 결국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건영 그 의원을 응원하는 그런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는데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시면 좀 이게 흐름이 달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악질 기레기 고발해서 콩밥 먹게 해야 된다. 곽상도, 또 등장하는 곽상도. 곽상도는 민정수석 때 수십억이 늘어났다. 이걸 파봐라. 뭐 언론개혁. 이런 입장들을 보이고 있고요. 네, 9년 전 2,400만원 통장 거래? 그럼 이명박 삽질 수십조 거래된 거나 집중 취재 좀 해라. 이러다 177명 다수 안 되겠네. 언론개혁법안 만든다고 하니 좀비처럼 달려드네. 멀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금 공수처를 두고 윤석열 검찰청장과 배우자가 먼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렇게 정치검찰과 어떻게 보면 정치화된 언론,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최강욱 대표, 물론 최강욱 대표 혼자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당, 압도적으로 승리한 이 민주당도 그 대놓고 검찰과 언론을 이렇게 비판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일각에서는 민주당 세게 나가라, 그냥 그러라고 뽑아준 거다 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민생이라든지 예서 6월 5일을 앞두고 있는 그 국회 개헌 관련해선 그럴 땐 좀 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도 있지만 검찰을 그리고 언론을 대놓고 적으로 간주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차근차근 개혁을 완수해야 되고요. 이런 상황에 민주당 내에서도 황운하, 최강욱, 황희석 이런 분들이 검찰 정치를 저렇게 강하게 비판을 해주시고 또 지금 법과 원칙대로 차근차근 문재인 정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민주당은 개혁과제를 완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는 내용들을 늘 전해드리겠다는 약속을 거듭드리겠습니다. 매번 올라오는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그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지금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것을 늘 가슴속에 품고 계시길 바랍니다.